자, 우리 골프클럽 H에 올려주신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라디오 진행하는 것 같다. 이분은 멋제이썰. 네, 멋제이썰. 아, 이분은 참고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한 분입니다. 네. 예, 그 리뷰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댓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네, 해서 네, 네. 참 언제 한번 네. 이분의 고민은 드라이버가 자꾸 힐 쪽에 타격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하시는데 이 얘기가 사실 골프를 조금 초보님들한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쉽게 한번 풀어주시죠. 아, 힐 쪽에 맞는다. 힐과 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이 호젤을 기준으로 안쪽을 힐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끝에 쪽을 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맞았을 때 이 가운데 스윗 스팟에 공이 맞아져야 되는데 너무 안쪽으로 맞으신다거나 심하면은 이제 생크까지도 갈 수 있는 아 생크가 여기 네,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맞아서 생크가 나는 거죠. 저는 생크는 여기 힐에 맞는 줄 알았었거든요. 뭐 힐 쪽이 너무 가까이 맞아서 이 샤프트 이 호젤 요 부분에 그렇죠. 호젤과 이 샤프트 이 부분에 맞기 때문에 네. 생크가 나는 거고요. 생크가 원래 뜻이 뭐예요? 프리를 직역을 하면? 생크 자 생크 그래서 토우 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 안 몰라요? 네. 그냥 용어예요. 아까 용어니까. 아까 쌩크가 네. 제... 쉔크. 쉔크예요? 정확히 쉔크? 자, 쌩크는 네.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힐, 토 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쌩크요? 네.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증상을 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오른쪽으로 그렇죠. 우측으로 말도 안 되게 급격히 우측으로 가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쌩크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네. 편집해야 되나 살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네. 편집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요? 없어 보이니까요. 이거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이거.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드라이버 샷을 가지고 네네네. 네, 이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버. 오. 연습이었네요. 오. 실제 스윙도 상당히 좋으시네요. 이분 제가 네. 백돌이 눈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스윙을 가지고 계신데 핸디가 네. 28이었나요? 핸디가 23. 아우, 예. 가지고 계신 스윙에 비해 조금 많은 스코어를 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멘탈이 안 좋나? 조금씩만 더 가다듬으시면은 네. 지금 드라이버가 힐 쪽에 맞아서 아 이분이 정확한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안 써주셔서 네 일단 과연... 힐 쪽에 타격 포인트가 네, 생성된다 네, 네, 라고 네, 네. 써주셨네요. 그쵸. 그래도 영상을 보내주셔서 또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또 네. 네,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레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쌩크 모르신 프로님 쌩크 여기만 이렇게 쌩크라고요. 자, 멋제이썰 설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스윙이 상당히 좋으세요. 스윙이 상당히 좋으시고 어느 정도 힘도 내실 수 있으신 분 같고요. 스윙이 되게 좋으신데 단 한 가지 힐 쪽에 포인트가 몰려서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체 쪽에서 조금 자세를 잘 못 잡으시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윙을 하실 때 피니쉬를 잡으시는 부분에서 왼 다리를 제대로 지탱을 해주지 못하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셔서 지금 보시면 왼발이 너무 엄지 쪽에서 들리는 경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 무릎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요. 힘을 쓰시기 위해서 이 다리가 다운스윙 때 반대로 뒤로 빠져서 앞에 정확히 왼발에서 체중을 지탱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뒤로 빠지니까 약간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깨가 빠지면서 이렇게 안으로 잡아채시는 약간 어퍼 맞는 듯한 느낌도 스윙이 나올 수가 있고요. 하체를 조금 더 잡으시면은 훨씬 더 정확히 스팟 쪽으로 포인트를 이동을 시키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요. 자, 무릎이 중요합니다. 무릎 선상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올라가실 때 너무 많이 주시는 걸 그대로 잡아 놓으시고 그렇게 되면 몸의 꼬임이 조금 더 느껴지시면서 백스윙을 많이 올라가시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동작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 왼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빨리 나오는 거를 최대한 딜레이 시키시면은 왼 다리에서 지탱이 되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이때 이 무릎이 뒤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앞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유지를 시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윙 자체도 밖에서 안으로 잡아당기는 스윙보다 오히려 안에서 밖으로 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 무릎의 변화만 조금만 더 잡아주셔도 임팩트 포인트가 훨씬 더 정확히 가운데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드라이버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힐 쪽에 맞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유독 저는 이제 우드 칠 때 힐 쪽에 좀 맞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어이없게 정말.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클럽에 따라서 저처럼 특정 클럽에 힐을 맞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어드레스 쓰는 간격에 따라서 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네. 예를 들면 제가 우드 칠 때만 유독 뭐 좀 쓰실 수도 있고 뭐 짧게 잡으실 수도 있고 더 붙어 쓰실 수도 있고요. 더 떨어뜨려서 쓰시기 때문에 포인트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클럽 사실 클럽에서의 문제도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정확히 이제 이게 나한테 맞는 클럽인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더 중요한데요. 아까 서령수님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스윙이 클럽에 되게 따라서. 네, 스윙이 되게 좋으신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먼저 장비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클럽이라는 게 결국엔 자신한테 맞는 클럽을 선택하고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예전에는 뭐 클럽이 그렇게 피팅 되는 게 많이 이제 없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성품들도 로프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뭐 헤드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이제 피팅이 가능하지만 정상적으로 내 스윙 스피드가 어떻게 되고 볼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내 클럽에 대한 웨이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플레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도움을 네, 느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골프클럽 H에서 준비한 골프 좀 잘 치자. 좀 제발 좀 잘 치자 좀. 네. 여러분들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골프클럽 H에 들어오셔서요. 저희한테 그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려주실 때 꼭 본인의 체형이라든가 사진 아니면 동영상 같은 거 꼭 같이 첨부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정의 사은품을 준비하려고 해요. 돈 주나요? 돈은 안 줘요. 네. 네, 사은품을 준비하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해진데 요 앞 밑에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네, 자막 쫙 나가게 될 겁니다. 골프 클럽 H에서 준비한 스페셜 골프 브라이어티 레슨. 골프 좀? 그런 거 할 때마다 창피해. 근데 이게 네. 편집하는 재밌다. 네. 지금까지 골프클럽 H 마스터 브라우방 김은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쌩크 공부해서 오신. 그럼 잘라야 돼. 쌩크 진짜 쌩크를 쌩크. 잘 부르시는. S-H-A-N 샤킹 아니 샤킹? 그건? 쉥. 샹. 큰일 났다. 어떻게 말 잘라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떡하지? 쌩크 컷.